자, 이제 1절 사설. 네. 신고산이 이제 이거 네. 불러야 되겠죠. 네, 불러야겠죠. 신고산이 배워볼까요? 네. 자, 신고산이. 신고산이 여기까지. 네. 지금 이 박자가 3분박에서 2분박으로 바뀌었어요. 네, 그러네요. 박자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두 개를 했던 것을 두 개를 쪼개서 세 개로 나눴어요. 복잡하시죠? 네. 자, 노래를 들으시면 돼요. 네. 신고산이 우루루 이렇게. 아, 네. 예. 우루루. 예. 어, 네네. 네, 바꾼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한 번 더 들어보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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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산이 우루루 시작. 신고산이 우루루. 신고산이가 한 박이 세 개짜리가 세 개 들어가는 거예요. 신고산이 이제 할 수 있어요. 네, 이제 네. 할 수 있죠. 들리시죠? 네. 시작! 신고산이 우루루. 그 다음 갈게요. 네. 하뭉차 가는 소리에. 하뭉차 가는 소리에. 네. 하뭉차 가는. 여기까지만 갈게요. 시작. 하뭉차 가는 소리에 소리 이 바짝 땡기세요. 소리에 담보집만 싼다. 똑같아요. 네네네. 옳죠. 하뭉차 가는 소리에 시작. 하뭉차 가는 소리에 소리를 붙여서 소리에 애각인 거예요. 소리에 옳지요. 네. 하뭉차 가는 소리에. 자, 손 보세요. 네, 잘하셨어. 네. 하뭉차 가는 소리에. 하뭉차 가는 소리에. 네, 너무 잘하셨어. 하동무님 할 수 있겠죠? 쉽네요. 쉽죠? 시작! 하뭉차 가는 소리에. 어머! 얼씨구. 소리는 그렇게 내는데 소리는 정확하게 내 손이 안 맞아요. 네. 손. 손이 안 맞아요. 좀 나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네, 네 그래도. 고등학교 때 뭐 수업 들으시면 이런 애 한 명씩 있잖아요. 인간적이에요. 네.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반가워요. 네. 네. 네, 그 다음. 하뭉차 연결해볼게요. 그 다음까지. 하뭉차 가는 소리에 구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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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네기. 그네기 밤보짐만 싼다. 밤보짐만 싼다. 타. 타. 네, 잘못하면 안 돼요. 위로 탁 땡기세요. 타. 타. 잘하셨어요. 멋지고. 구고산부터 시작. 구고산 그네기 밤보짐만 싼다. 구고산 시작. 구고산 한 번 더 들어볼까요? 네, 야 우리 저 민요 청년이 한번 그러니까요, 네, 네. 한번 해봐 주실래요? 시작. 구고산 그네기 밤보짐만 싼다. 옳죠. 소리를 위로 구는 그런 느낌이에요. 구 바짝 들었다가 구고 쏟아놓는 아. 구고산 시작. 구고산 그네기 시작. 구고산 그네기 밤보짐만
싼다. 밤보짐만 싼다. 네, 잘하셨어요. 네. 구고산이 어렵네요. 네. 구고산이 소리를 이렇게 살짝 쥐었다가 전지는 거. 구고산 구고산 하나를 가르쳐 주면 열을 아시는 청출어람. 네. 야. 네. 그러니까 구 뒤치는 소리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주 짧은 장식 음이긴 하지만 구고산 시작. 구고산 그네기 밤보짐만 싼다. 오랑오랑 시작. 오랑오랑 노야 호야 노야 내 사랑아. 네. 네. 자, 지금 구고산에서 예, 많은 분들이 산을 넘고 계세요. 산 넘기가 어려워요. 네, 아주. 구고산 넘기. 진짜 네. 산이죠, 구고산. 네, 맞습니다. 네네. 구고산. 네. 그 자, 어디 있는 거예요, 구고산? 함경도. 네. 함경도에. 지금 북한에 있는 쪽. 네. 아, 그렇군요. 평양도에, 평양남도에 있는 산이에요. 네. 네. 자, 사실 제가 네. 민요를 좋아하는 이유들 중에 이거예요. 민요를 통해서 한국의 지리에 대해서 알 수 있잖아요. 맞아요. 구고산 단어 나왔잖아요. 와, 너무 좋아요. 한국 민요 최고. 난 씨는 개인적으로 대본이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질문이 너무, 너무 그러니까. 좋다. 진짜로 너무 좋다, 진짜.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음악을. 따로 있는 거야? 아니, 근데 진짜 저도 구고산이라는 산이 있는지를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저도 근데 난 씨가 이렇게 민요를 배우면 우리나라의 지리를, 지명을 더 알 수 있다는 거. 이야, 정말 배우는 학생은 또 뭔가 다르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배우는 학생은 다르죠, 그죠?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네. 국어산이 있으면은 네. 요거 저거는 없나요? 죄송해요. 네. 이건 알아서 공개해주세요. 네. 자, 우리 온라인 패널 여러분들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찬비님 어디 계세요? 네, 찬비님 우리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맨 처음에 신고산이부터 시 혹시 한 번만 네 신고산이 한 선생님께서 네. 신고산이 우르르 파뭉차 가는 소리에 구고산 그네기 밤보짐만 싼다. 네. 되셨죠? 네. 할 수 있다! 영어로. 아, 네, 네. 자, 자, 시작. 신고산이 우르르 함흥차 가는 소리 구고산 그네기 밤보짐만 싼다. 네. 네. 밤보짐만 싼다와 함흥차 가는 소리가 같은데, 뒤에는 잘하셨는데. 네. 네. 이 앞에. 어려운 부분은 집중을 하시고, 쉬운 부분들을 이렇게 좀 흘려보내신 것 같아요. 네. 되게 머리가 좋으신 게 있잖아요. 아시는 부분은 이게 똑바로 하시다가 네. 조금 헷갈린다. 모른다 할 때는. 웃으시네. 구고산 밤보짐만 이렇게 나오시네. 나 되게 똑똑하시다. 나도 좀 이따 시키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계속 웃으실 텐데. 네. 찬비님 한 번만 네. 더 해보도록 할게요. 한 번만 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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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보짐만 싼다랑 함흥차 가는 소리가 똑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아까 선생님께서. 이 부분이 함흥차 가는 소리가 네. 어려워가지고 뒤에 부분을 배우고 나니까 앞에 부분을 다 잊어먹었어요. 아, 네, 그럴 수 있어요. 죄송스러운 게 아닙니다.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저도 몰라요. 네. 자, 우리 그러면 양진수 씨가 처음에 네. 거기 그 부분 네. 다시 네. 한번. 함흥차 가는 소리에 이렇게 네. 한번 해보실 함흥차 가는 소리에 네, 네. 거의 다 오셨어요. 네. 한 번 더 네. 네.
하문차. 이 차가 높으신데. 그렇죠. 옳죠. 됐어요. 하는 하문차. 하문 네 소리에. 맞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예. 네. 자, 이번에는 우리 고화연님 어디 계십니까? 고화연님께서 신고사님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데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네, 네. 도전! 신고사님 우르르 하문차 가는 소리에 구고산 큰 애기 밤보지 만사한다. 얼씨구. 이게 다들 웃으시네. 네. 네. 성공을 배우셨네요. 민요라면 많이 웃네요. 얼씨구 하면서. 네. 아니, 그러면 이렇게 슬픈 노래를 웃으면서 배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웃음 마이너스예요. 해학으로. 예. 조금 어려워요, 선생님. 네, 쉽지 않은 곡이에요. 우리가 지금 네. 첫 시간에 배운 곡하고 네. 이 두 번째 신고산도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잘 하시는 게 오늘 첫 번째 날이신데. 사실 이 노래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네. 이게 아까 북한 지역의 노래라고 했었잖아요. 네, 네. 근데 사실 저희가 이 민요에는 그 언어의 사투리가 있듯이 뭐, 너 밥 먹었어? 라고 하는 아따니 밥 먹었냐에. 야, 아니 고소 오드렇게 밥은 먹었네. 라고 먹었습니까? 하는 밥 먹었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 똑같은 아리랑도 남도는 아리랑 하고 서울은 아리랑 가는데 지금 북한은 단절이 되어 있잖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남도 민요나 이런 것들은 뭔가 그래도 언어적으로도 유사성이 있지만 지금 어떻게 뭐 밥은 먹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이상한 뭐야? 하는 느낌처럼 네. 이 노래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사실 이 노래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지금 단절이 된 지가 벌써 70년이 넘어갔기 때문에 어렵지만 또 이렇게 배우시면서 나중에 훗날 통일이 됐을 때는 네. 아 이들의 문화를 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구나 굉장히 귀한 지금 시간을 갖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어렵지만 잘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민족의 네, 맞습니다. 소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통하는 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요. 네. 박자가 변화하면서 호흡하는 방법을 배워봤는데 네. 그 박자를 쪼개는 방식을 저희가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확실히 부르기가 쉬워지겠죠? 네. 1분박에서 2분박으로 바뀌었어요. 네, 그러네요. 박자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두 개를 했던 것을 두 개를 쪼개서 세 개로 나눴어요. 신고산이 우르르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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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습니다.